안녕하세요. 상은모입니다. 날씨가 한적이고 또 감기 걸리시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감기 걸리신 분한테 좋은 배 숙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걸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어서 닦으셔야 되는데 이걸 통째로 쪄서 먹기 때문에 이게 다 몸에 흡수되는 거거든요. 먼저 이 윗둥치를 먼저 자를게요. 이거는 뚜껑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속을 파내야 됩니다. 이렇게 수저로 부드럽게 드시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긁어주시면 더 좋아요. 살살 파내겠습니다. 시골에서는 이거를 이제 아궁이 같은 데다 천천히 굽거든요. 구워서 이제 그 즙을 짜서 이렇게 마시는데 이제 우리는 씨가 들어있는 부분 있죠. 이거는 조금 파내겠습니다. 그러니까 씨 있는 부분만 파냈습니다. 배를 긁었던 배를 도로 넣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도로 넣고요. 이 생강을 찧어서 즙을 내서 넣으셔도 되고요. 혹시 집에 생강청 만든 거 있으시면 이거 넣으시면 꿀이 안 들어가도 되겠죠. 한 스푼만 넣을게요.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꿀이랑 또 생강 갈아서 즙을 내서 넣으시면 됩니다. 이런 대접에다가요 이렇게 담습니다. 익으면은 국물이 즙이 흘러나오거든요. 이런 마른 대추, 두 개 정도. 괜히 가족이 아프면은 뭔가가 좀 해주고 싶잖아요. 배가 있으면 그럴 때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대추를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썰어주면, 자, 예쁜 것만 넣을게요. 자, 아픈 분들 빨리빨리 나으시라고 뚜껑을 덮어줍니다. 채반에다가요 물을 넉넉히 넣고 이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만한 사이즈의 냄비여야 되고요. 찜기 없으시면 그냥 냄비에다가 물을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뚜껑을 덮고 이제 끓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여야 되거든요. 좀 물을 좀 넉넉히 많이 부어서 찌는 게 좋아요. 오래 걸리거든요. 한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좀 천천히 푹 끓여줍니다. 처음에 끓어오를 동안만 센 불에 해주시고요. 끓어오르고 나면 진짜 약한 불로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정말 천천히 뭉근하게 끓여주는 거예요. 배가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. 지금 배 즙이 흘러나와서 대접에 물이 고여있거든요. 제가 불 끄면 되겠습니다. 불 끄겠습니다. 뜨거우니까 맨손으로 하시지 말고요. 면장갑 속에 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즙이 또 흘러나오니까 이렇게 살살 옮기시고요. 배 안에는 푹 물렀거든요. 이렇게 젓가락으로 찌르면 여기가 쑥쑥 다 물렀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물 먹네. 아픈 사람 이거 떠먹으라고 하면, 잘 안 먹으려고 하면은요, 다 짜주면 됩니다. 마시게 해드리면 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